블박차는 100대 100을 주장하고요. 상대차, 트럭의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하는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제한속도 60도로고요. 블박차 1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직진 신호예요. 트럭이 갑자기 아이쿠. 이 트럭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나요? 그 앞에 또 다른 트럭이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요 트럭 때문에 못 가고 서 있던 상대차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서 있는 줄 알았죠, 계속. 서 있던 차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상대차가 80대 20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8대 2 주장하지만 블박차 안전운전 불이행이래요. 안전운전 불이행,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한속도 60도로에서 정상적인 1차로 주행 중에 2차로 있던 택배 트럭이 깜빡이 없이 10여 미터 앞서 갑자기 스르륵 들어오면 어떻게 피합니까? 게다가 그 앞에 신호도 직진 신호였는데요. 100대 0입니다. 라고 답변 드렸어요. 결국 분심이 갔습니다.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심이.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분심이는 100대 0인 사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100대 0으로 안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그랬죠.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100대 0으로 결정해서 오를 텐데. 한번 보죠, 분심이. 분심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뭐야? 어떻게? 90대 10? 불법적 10% 잘못 있다고? 왜요? 어허, 불법적 10%. 상대차가 정차 후 출발했다. 그것도 급하게 진로 변경했다. 그 1차로에 직진하던 블박차를 때렸다. 앞에서 근접거리에서 10여 메타에서 갑자기 출발한 점, 충격 부위를 감안해서 90대 10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100대 0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분심에서 2차까지 갔는데 1차에서 100대 0 안 넘고 2차까지 갔는데 100대 0 안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소송 가야죠. 근데 소송 가더라도 분심이 갔다가 들렸다가 하면은 100대 0 사건이 또 100대 0 아니게 판결되는 경우가 그동안 우리는 여러 번 봤죠. 이 사고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열심히 하라고 그러세요. 여기 있어요. 변호사님, 결국 소송 갈 예정인데요. 보험사 소송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잘 싸우라고 그러세요. 소송 갔습니다. 소송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좀 걱정스럽죠? 항소심까지 가야 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7월 10일 날 판결 선고됐어요. 판결 선고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급차로 변경으로 발생했다.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100대 0이다. 이런 판결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분심위에서도 제대로 하죠. 분심위 변호사분들께서 야 우리가 90대 10으로 했는데 법원에 가니까 그냥 100대 0. 그럼 우리는 분심이 다운 존재 이유가 있어야 돼요. 보험사에서 분심이 변호사분들한테 한 건당 2만원씩 그 수당을 드린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00건에서 한 350건 정도 배당을 받는답니다. 그럼 한 달에 6,700만원. 그걸로 사무실 유지비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사의 눈치만 보지 말고 보험사에 좀 이렇게 맨날 100대 0 보험사에서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럼 100대 0은 100대 0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호사님들이 돼야 옳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분심이지만은 분심이 왜 만들었을까요? 굳이 법원까지 가지 말고 우리 선에서 해결하자. 우리가 변호사분들 지금 45분이에요. 45분의 변호사분들한테 굳이 우리가 맨날 법원에까지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으나 100대 0은 100대 0으로 결정을 해줘야죠. 근데 100대 0인 걸 100대 0으로 안 해주면은 90이 들렸다 다시 법원까지 가면은 이중고예요, 이중고. 더 불편해요. 그때까지 결과 나올 때까지 양쪽 당사자 결과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100대 0은 100대 0이라고 그래서 그래야 엉뚱하게 우기면은 오히려 법원에 가면은 더 뭐 소송병이 얼마 안 들겠죠. 변호사 선임 안 하니까. 1심은 변호사 없이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100대 0, 100대 0을 인정을 하는 그러한 풍토가 빨리 정착되어야만 되겠습니다.